국가시험에서는 왜 A2 도면을 설계하고 A3를 출력을 하냐면 시험장 A2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A3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은 국가시험 PDF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방법은 시험장 환경에 따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오토캐드나 인펜드에 출력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PDF로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DF로 출력을 많이 하는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드나 인펜드 파일을 출력을 하시려면 감독관 자리에서 캐드 파일을 여시는 CTV 이제 성과 조치를 설정해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인펜드 같은 경우 이제 모델링한 부품 파일과 도면 IDW 파일도 다 있어요. 해요. 이런 건 이제 사서 고생.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USB를 하나씩 지급해 줍니다. 그럼 USB에 여러분들이 완성한 도면 파일이나 PDF 파일을 넣어서 감독관 자리에서 2D 도면 하나, 3D 도면 하나 총 두 부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납니다. 출력 시간은 시험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출력 시간이 시험 시간에 포함되진 않지만 한 분이 다 출력할 때까지 뒷사람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PDF를 요즘 많이 선호합니다. 시험이 끝났으면 여러분도 언능 제출한다면 집에 가서 로란 그럼 시험장 PDF 출력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PDF 출력 방법은 2D, 3D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을 여신 우측 상단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선 프린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프린터는 아마 시험장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프린터 옆에 속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프린터 설정 창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A4만 출력이 되는 프린터는 A4로 되어 있지만 시험장 프린터는 용지가 A3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프린터 제조사마다 설정 창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고사장마다 어떤 프린터를 사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성 창을 열어보시고 웬만하면 A3로 되어 있을 거지만 안 되어 있을 시에는 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페이지 크기 조정 및 처리에서 맞추기를 선택해 줍니다. 실제 크기라면 오른쪽이 이제 미리 보이게 보이시죠? 저만큼 영역만 출력된다는 말입니다. 꼭 맞추기를 설정해 주시고 밑에 방향은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세로 방향으로 하면 저렇게 세로로 출력되기 때문에 바로 실격.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에 자동으로 선택해주시고 인쇄를 누르면 A3 예쁘게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빈 공간이 조금 보이실 건데 이건 여백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백을 없애려면 프린트 설정에서 여백 설정을 하든가 아니면 실제 크기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크기는 출력을 할 수가 없죠. 실물하면 당연히 스케일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축적에 맞게 출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은 A2 용지 크기에 1대로 설계를 한다면 A3로 출력을 합니다. 2D 도면에는 척도가 1대1로 나와있지만 스케일이 맞을 수가 없어요. 자로 측정하는 지수값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백이 조금 나와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력이 반만 뜬다던가 도면이 잘린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실격.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왜 A2 크기 1대로 설계를 했는데 A3로 출력을 하나요? 당연히 A2 도면에 1대로 설계를 했는데 A3로 출력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실무였으면 바로 상사한테 도면으로 뒤통수 딱. 제가 캐드 강의할 때 늘 말했죠. 축적이 안 맞는 도면은 설계 도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왜 A2 도면을 설계하고 A3를 출력을 하냐면 시험장 A2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A3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출력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맨 처음 출력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시험장 프린트 설정을 해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 나가신 분이 이상 없이 출력해서 제출했으면 뒤에 출력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죠. 맨은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출력은 뒤에 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가시험 PDF 출력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험에서 제일 억울하게 실격하는 경우가 출력 때문에 실격하는 것입니다. 5시간 동안 쇠 빠지게 그리고 출력 잘못해서 실격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희 유튜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